어제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오늘도 탄도미사일 세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중 한 발은 북한의 신형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데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용재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오전 8시 39분쯤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도 연이어 쐈습니다. 모두 세 발. 이 가운데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됩니다. 2단 분리까지 성공했지만 탄두부 정상 비행은 연료 문제로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760km, 고도는 약 1920km, 속도는 마약 15로 탐지하였고 북한으로선 미국 본토 요격이 가능한 ICBM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핵 보유국 인정을 받고 핵 군축 협상까지 하자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폴 럭케머라 연합사령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방안에 공감했습니다. 한미 공군도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내일까지 예정이었지만 훈련 연장을 통해 강대강 대응에 나선 셈입니다. 상응 조치죠. 미국이 한국한테 확실한 확장 억제를 제공해준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도 북한을 규탄하며 한미일 등 역내외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